안녕하세요. 시속 4km입니다. 이번 트레킹은 옥화구곡 1코스 어진바람길에 왔습니다. 시작점인 청석구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비경들을 볼수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총 3구간 어진바람길, 꽃바람길, 신선바람길로 총 길이 14.8km이며 저랑 함께 걸어볼 길은 1코스 어진바람길입니다. 추후 남은 2코스도 갈 예정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 청석구를 구경한 뒤 다리 및 돌다리를 건너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첫 시작부터 경관이 너무 좋아서 텐션이 높아졌습니다. 옥화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야영장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캠핑장 관리가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캠핑하기에 정말 딱인 듯 싶었습니다. 사실 총구간인 3구간을 한 번에 완료하고 싶었지만 다른 계절의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여 구간을 나눠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청경대 앞에는 많은 나무와 쉴수 있는 카페, 그리고 야영을 즐기는 분도 있었습니다. 주위도 너무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아 꽤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속 4km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 오늘은 청주에서 여태까지 되게 빠듯하게 트레킹, 그러니까 뭐 산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 3일간 되게 빠듯한 트레킹 일정을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빨리 제 주거지로 다시 이동을 해서 빨리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계속 경기둘레길, 저의 큰 계획이자 목표인 그 경기둘레길을 또 한번 열심히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도시는 굉장히 갈 곳도 많고, 저 뭐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상 시속 4km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